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했는데 뭘 놀래냐? 둘이 함께 있는 거 뻔히 알고 왔으면서 왜 놀래? 조봉씨, 이제 네 그 짝사랑도 끝이다. 오혁과 한승주 저 집에서 같이 나온 걸 본 순간 너한텐 공식 연인 인증이야. 질척대지 마. 인우? 인우? 인우! 오혁! 나와! 나오라고! 나 조봉식이다! 오작두지 개작두지 나오라고! 조봉씨! 왜? 아 여기 웬일이야 시방! 누가 할 소리! 왜? 무슨 일인데? 아 저기 조봉씨! 대표님! 잘 잤어요? 조봉! 아 예! 저기 옆에 오혁씨냐? 어제 그냥 다큐 얘기 좀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갔고요. 아유. 아, 두 사람 다 거기 같이 있지 말고 저 빨리 나와요, 가게. 어딜 가는데요? 우리 집. 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제 오혁, 당신이 말한 거. 그 시작도 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다 물어뜯겨서 너덜너덜 해지기 전에 숨어야 된다고요. 예? 기자요? 안 그래도 내가 뒷목이 땡겨서 올려다보기 힘드니까 일단 가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게 생겼다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내려갈게요. 어? 아, 짐싸 갖고. 예? 짐? 선택은 은조 네가 하는 거야. 할아버지 얘기까지 다 하겠다고. 응. 난 오빠를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만날 때마다 한승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게 전부네.